네, 2년 5개월 만에 가수 김세정으로 돌아온 그리고 탑 어 클리프 항해 투 타이틀로 돌아온 김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2년 K-POP 스타의 동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안 반가워 보이는데. 네, 네. 아니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많이. 아, 그래서 오히려 오랜만에 본 친구일수록 처음 본 사람보다 더 어색해하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아, 그건 맞아요. 그쵸, 그쵸. 만약에 저희가 정말 처음 만났으면 어 안녕하세요 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예전에 그래도 나름 좀 친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게 저만의 생각일까봐 제가 말을 못했어요. 아, 그게 같이 살기로 했구나. 나름 우리 막 반말도 하고 그래요. 그 연습실에서 앉아서 수다도 떨고. 네, 둘이 끝나고 커피 한 잔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첫 곡으로 보여주신 무대가 세정 씨의 첫 솔로 정규 앨범이라고 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앨범 이름은? 앨범 이름은 문이에요. 문이고. 네, 문. 11곡을 꽉꽉 채우셨다고. 아, 네. 혹시 어떤 곡이 제일 애착이 가시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들어간 곡이 하나 있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면이라는 트랙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노래 연습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 가서 노래 연습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사람 많으니까 막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서 좀 많이 연습을 못했는데 그때 비가 오면 운동장이 막 비니까 저만의 연습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 오면 어 비 온다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빨리 연습하러 가야겠다 하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와 드라마 같다. 그래서 이 노래를 최애곡으로 뽑게 됐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면. 와, 살짝 청해드릴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곡도 잘 쓰시고 노래도 잘하고 최근에는 연기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경이로운 소문에서는 막 날아다니는 액션씬 같은 것도 찍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용 액션을 따로 배워요. 아 그림용 액션? 네네네. 보통은 이렇게 막 슉슉 소리 나게 막 끊어치잖아요. 네네. 슉슉 이렇게 슉슉.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더 길게 뻗고 어머 오 뒤에 훈련하는 세정 씨인가요? 네, 저입니다. 너무 다른 얼굴이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와, 멋있다. 우와. 우와. 멋있다. 오야. 아이고. 아니, 네. 다치기도 하셨겠어요. 멍 같은 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익히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언젠가를 위해서 저 대신 이제 오빠가 액션 씬의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꿀팁 네 제가 간단하게 아 저 네네네 서서 배우나요? 제 역할이 이런 거라 그럼 그럼 자 일단 여기 앞에 사람 얼굴이 있으면 사람 얼굴을 지나쳐야 됩니다. 아 지나쳐서 자 이게 상대가 없으니까 조금 그렇게 좀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때리면 나 집에 간다. 자, 카메라를 여기 뒤로 두고 이렇게 때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뻗어서 그린다. 아, 네네네네. 아. 그린다. 수현 씨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네, 찬혁 씨가 맞아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야호! 자, 예, 끊어치는 게 아니라 그려서 돌려서. 오! 어때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괜찮았죠. 어, 나 진짜 맞을 것 같네. 기분이 왜 이렇지? 하는 사람은 기분 좋잖아요. 저 스트레스 진짜 꿀팁이네요, 이거는.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좋습니다. 또 최근에 뮤지컬 작품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아니,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떤 넘버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레드북이라는 작품의 곡이에요. 다행히 이렇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나오신 김에 이것도 저희가 살짝 청해보고 싶은데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거라도 있을까요? 스탠드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아,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바로 뒤에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구나.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모른 척했어 혼자 자신이 없어 계속 외면해왔어 나를 나를 말하는 사람 살아온 날들과 사랑한 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그러니까 정말 아 이거를 왜 미리 알아서 이걸 보러 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무대였어요. 세정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 곡 더 청해 보도록 할 건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을 또 가져오셨다고요? 한때 저한테 좀 위로가 많이 됐던 곡이에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곡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